자, 본 영상의 결론은 영어 스피킹 시 발음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제 개인적인 사례와 제가 본 남들의 사례,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피킹을 한 3,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쉐도우 스피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는 거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자료를 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쉐도우가 제가 한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Welcome to, 여기부터 가보겠습니다. Welcome to CNN. 여기부터 가볼게요. Welcome to CNN 10. Welcome to CNN 10. Welcome to CNN 10. I'm Carla Zeus introducing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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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our theories on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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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쉐도잉을 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나는 얻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발음과 인토네이션이에요. 자, 그 정확히 그 칼 아즈즈라는 아저씨를 따라했는데, 원래 그전에는 그냥 콩글리시 발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뭔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의 억양, 어떤 발음,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발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실제 학교 영어 수업 가면은 여전히 입도 뻥끗 못합니다. 발음이랑 인토네이션 되게 좋아졌는데 자랑을 애초에 못해요. 왜? 영어로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막 이렇게 발음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문장을 영어로 못 만드니까 그 애초에 말을 못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막 따라한 아까 그 영어들 있죠? 그거에 진짜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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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진짜 1%도 실제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금 보다시피 영어 스크립트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발음을 좋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발전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 스피킹, 그러니까 뭐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 뭐 학교 뭐 토론할 때, 이럴 때는 스크립트가 절대 눈앞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좀 봅시다. 그렇게 발음만 좋고 영어로 정작 말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저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스피킹을 막 잘하고 싶은 이유, 이게 막 어학원이면 막 스터디면 다닌 것만 정말 좋기 최소한 30개는 될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런 스터디나 어학원 가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좀 시연을 해볼게요. 이게 막 처음 만나면은 Hello, my name is Jeff, and about today's topic,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you know, how can I say? I don't know, how can I say?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저희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을 하나요? 발음은 되게 좋습니다. 언니 막, 언니 미국 캐나다에 살다 온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버벅여요. 자, 왜 처음에 발음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자, 제 과거와 아까 시연한 그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죠? 발음은 좋은데 바로, 자, 소위 fluency, 즉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막 버벅임이 심해서 막 렉 걸리듯이 말을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굉장히 자기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발음보다는 그 실용적인 관점, 의사소통할 수 있음이라는 그 능력 관점에서 보자면은 발음은 접어두고 이 fluency, 말하는 속도를 확확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이롭습니다. 한번 실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 막판에 그 소개팅 취소됐어. 자, 이거를, 자, 역시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화자 A는 이렇게 말을 해요. The blind date was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The blind date was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걸까요? 자, 물론 발음을 중시하시는 분은 B가 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 영어, 현실 저희가 영어를 쓰는 상황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는 A가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좀안 좋아도 할 말을 바로바로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사람. 왜? B는 뭐 회사 미팅, 뭐 어디 여행 가서 영어로 뭔가 말을 한다거나 외국인 친구랑 말을 주고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답답하죠? A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상대방이 들리는 수준까지만 좀 발음을 할수 있다면 그 후로는 당연히 속도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자기가 자기 할 만한데 큰 도움이 되겠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Don't get me wrong. 자, 저는 발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발음 이전에 의사소통에 훨씬 더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바로 fluency, 말하는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발음이랑 fluency를 다 같이 잡으면 되지 않는가. 아주 이상적인 그것이지만 그 주의할 점은 저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일 바보 같은 게 욕심부려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쫓으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이도저도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나눠서 한 개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곳에서 효과를 봐야, 그래야 이제 막 성취감도 들고 fluency가 되면 의사소통이 되겠죠. 성취감이 되고 영어 좀 되네, 이제 그때 가서 발음도 고쳐볼까 해야지. 이게 만약에 반대로, 자 실제적으로 대부분 반대로 가죠. 발음부터 막 고치려고 하고 또는 이거저거 다 잡으려고, 자 예를 들어 발음을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저처럼 아까 발음만 좋으면 성취감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학교 와서 입도 뻥끗 못하는데 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발음 공부를 접어두고 유창성을 키우는데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뭐 질문사항이나 요청 컨텐츠가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